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는 뭐 트러스트나 리타이먼트 플랜 뭐 이거 아니고요. 일반 이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작년부터 22년이겠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번에 원천 징수 받았다. 그리고 해당 원천 징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세금 보고 하려고 한다.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요. 궁금한 점이 네 가지가 있다네요. 첫 번째, 연봉이 크지 않아서 해외세액 공제가 아닌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고 금액이 세후 금액을 신고하는 건가요? 세전 금액을 신고하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 이랬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두 번째, 캘리포니아에 계속 사셨던 분이래요. 21년도에 갔대요. 가을에, 9월에. 그리고 22년도부터는 한국에서 계속 일을 했고요. 그동안 미국을 방문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내 명의, 본인 명의에 집은 없지만, 뭐, 크레딧 카드, 자동차, 면허증, 뭐, 은행 어카운트 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아는 분집 앞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캘리포니아 면에서 이거 넌 레지던트냐, 레지던트냐. 두 번째 질문이네요. 그 다음 세 번째. 홈 어드레스를 세금 신고할 때 적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캘리포니아 주소로 할까요? 아니면 해외 주소로 할까요? 어떤 게더 유리할까요? 어떤 게더 바람직할까요? 네 번째는요. 만약에 내가 넌 레지던트로 한다면, 넌 레지던트로 한다는 얘기가 연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주를 말하는 거지. 아마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연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경우에 면제 또는 감면으로 뜨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레지던트가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면 무조건 연방세법상으로는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미국의 세법은요, 내가 소득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연방세가 있고 연방소득세가 있고 주소득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라고 하는 것은 주마다 뭐 소득세의 기준이 있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소득세율도 높고 뭐 부담해야 되는데 주소득세가 없는 주들도 있어요. 뭐 네바다, 뭐 텍사스, 플로리다 뭐 이런 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연방소득세 관점에서는 무조건 거주자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해외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해외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마 이분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감안한 것 같은데요. 왜 이걸 하냐면은 해외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요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고 하면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연방세 관점에서요. 이 소득 해외에서 벌었다 해도 월드와이드 인컴이죠.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죠. 그거 역시도 미국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뭐 연봉을 10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세금을 뭐30% 냈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 1억 받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3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원래는 과세 소득이라는 거죠. 10만 불이라고 뭐 1대 1000원이라고 할게요. 1불이. 그러면 이걸 과세 소득으로 픽업을 하고 거기서 발생한 미국 세금이 있겠죠. 뭐 유효세율이 뭐 20%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20%니까 2만 불만큼이 소득세로 발생하죠. 그런데 외국세 공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소득이 타국에서, 이 경우는 한국이죠. 한국에서 과세가 됐을 경우에는 그 과세액, 타국에 부담한 과세액만큼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그 해당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는 데쓸수 있다라는 컨셉인 거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미국에서 이 10만 불에 대해서 2만 불의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세금이 3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3만 불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미국 세금을 줄이는 데 쓰니까 사실은 0이 된단 말이죠. 그게 외국세 공제 컨셉인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미국 세금이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한국이 30%, 미국이 20%라고 했는데, 바꿔서 미국이 30%, 한국이 20%라고 한다면, 외국세 공제를 쓰더라도 나는 미국에다가 만불더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왜? 한국에서는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 2만 불 세금 내는데 미국에서는 10만 불에 대해서 30%인 3만 불 세금을 내면 한국에다 낸거 줄이더라도 만 불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라는 건 뭐냐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은요.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과세 소득에서 뺄수 있어요. 그게 10만 불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신청한다는 말은요, 한국에서 벌어들인 그 1억 자체를요, 10만 불이라고 했을 때 그만큼을 아예 미국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세 공제 쓰기 전에 아예 과세 소득에서 빼니까 그만불 차액 난거 있잖아요. 그만큼도 내가 혜택을 볼수 있죠.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은 경우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뭐 대개의 경우는 첫 번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FTC보다, Foreign Tax Credit보다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금액이, 신고 금액이 세후 금액이냐, 세전 금액이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세전 금액입니다. Gross Income을 얘기한다. 이고요. 그러나 이걸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분들이 누려야 하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런 이 절세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외국세 공제냐, 아니면 이 해외 장기 체류자들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 공제냐 두 개를 따져보고 더 유리한 걸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죠. 21년도에. 그리고 지금 우린 23년이에요. 그리고 22년도 때에는요. 한국에서만 일을 했어요. 미국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2월부터니까 거의 쭉 한국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의 여부, 거주자 여부를 따지자라는 그런 질문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이 과세율이 높은 주로 유명하죠. 뉴욕 다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뉴욕만 해도 주, 그리고 시 세금까지 들어가니까 캘리포니아 높은데, 그러면 많은 경우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쵸? 뭐 자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왜 이게 거주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캘리포니아에 부담해야 되는 주 소득세는 캘리포니아 원천에 대해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를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분 같은 경우 한국에 갔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캘리포니아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한국의 거주자야. 그러니까 나는 캘리포니아 주의 거주자는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분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캘리포니아에서는요, 과세 권한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요,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야. 당신 잠깐, temporary.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간 거지. 당신은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거주자야.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여전히 캘리포니아가 과세할 거야 라고 보는 게 캘리포니아 입장일 것이고, 거기서 싸우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되어야 되는 건데, 미리미리 플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비거주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팩트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은요, 잘못한 거예요. 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은행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다 캘리포니아 주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Fact and Circumstance를 가지고 따질 텐데, 내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라고 나는 주장을 하기에는 이런 팩트들이 나에게 있어서 불리한 팩트들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한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이것만으로 내가 반드시 캘리포니아 거주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그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팩트들을 당연히 다 모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1년 만에 또는 2년 만에 거주자다, 비거주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테고요. 그러나 더 바람직한 거라면, 내가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거, 분명히 21년 9월에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그 뒤로 미국에 아예 뭐안 왔다 또는 뭐 캘리포니아에 간 적이 없다 정도의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팩트일 거예요. 그러니 그 밖에 유리한 것들이 뭔지를 찾아야 할 것이고요. 그 중에는요, 내가 취직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취직을 해서 내 경제 활동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스트롱한 에비던스일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경제 활동을 하냐.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나의 이미디엇한 패밀리 멤버가 어디 있느냐. 나의 처자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의 주거주지가 어디 있느냐. 집 어디서 샀느냐. 그쵸?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할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다 따지지 않고요. 세이프 하버 룰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간단한 내용은 이게 만약 캘리포니아를 떠났는데 임플로이먼트 베이스로 떠났고, 그리고 그 뒤로 1년 반 동안 546일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183일 기준으로 아마 1년 반세번한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네글리저블한, 무시할 만한 수준의 임시 방문을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에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나를 비거주자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의 경우는요, 한국에서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22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이 고용 계약이 546일 이상 있어야 되는 계약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충족이 된다면, 임플로이먼 베이스로 거기에 그 타지에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1년 반 동안 오지 않아야겠죠. 아주 무시할 만한 수준, 노미널한 그런 수준의 방문까지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오랜 기간을 캘리포니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충족하면 아마도 캘리포니아 세이프하버의 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이제 팩트 앤 서컴스탠스로 따진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홈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요,
답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것을 최대한 늘리고 불리한 것을 줄이려는 노력. 이게 결국은 state income tax planning의 큰 그림, 빅픽처가 될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해외 주소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해외 주소로 했다가 이런저런 연락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인데요. 사실은 뭐 맞아요. 그 일리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IRS가 됐건 주정부가 됐건 이와 같은 해외 주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뭐 말이 쉽지 이런 배송사고 같은 게 사실 해외 주소일 경우에는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IRS나 이 주정부에 내가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들어가서 뭐 나의 세금 신고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활용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이 해외 주소를 하는 것이 적어도 이 주정부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나의 유리한 팩트를 늘린다는 면에서 더 바람직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요. 만약에 non-resident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 또는 면제 또는 감면이냐,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연방세의 경우는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거주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장에서 non-resident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그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으로 뜬다라는 것은 아마 이거겠죠. 내가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이면서 캘리포니아 원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천이 있는 소득, 그거는 한국일 수도 있고 미국의 타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과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미국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대해서도 이건 아마 이렇겠죠. 캘리포니아 원천이 아닌 미국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이다. 어떤 관점에서?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레지던트가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마 또 연장선상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캘리포니아 레지던트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연방에서는 맞아요. 미국에서의 발생 소득 유무가 아니라 그냥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연방세법상 거주자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